예,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175년의 생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존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썼습니다. 인생은 뭐냐? 175세. 이삭은 180, 야곱은 130, 다윗은 70.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뭡니까?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하룻밤 저기서 하룻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여기서, 오늘 밤은 여기서, 내일은 저곳에서 좌우로 다니면서 방황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뜻은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는 것, 그것이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미라 그랬습니다. 잠깐 피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 위에는 없어요. 성경 위에는 인생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길에서 통곡하고 그 인생이 거기서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든 화려한 책이요, 아무리 세상에 명성을 날리는 책에도 인생의 답이 거기는 없어요. 오직 성령,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분, 예,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여 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뒤돌아 보니까 80년,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마지막 운명, 마지막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175년 동안 산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175년이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네,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들을 175년 사는 세월을 얼마나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 항복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태산 같은 어머니, 하늘 같은 어머니, 바다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한순간에 쓰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언제 봐도 그 견고한 어머니, 태산 같은 어머니, 천하가 무너져도 어머니는 요동하지 않고 그랬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온갖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치호해라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수가 많고 기운이 지나요 그랬어요. 그가 나이 많아 수가 많고 기운이 지나요. 그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게 오늘 창세기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려도 그 힘, 그 능력, 자기가 쌓은 업적 그거 가지고 함께 본향으로 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재물도 놓고 권세도 놓고 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강남의 그 서초동 그가 한 평에 2억 3억씩하는 그 100평, 100평만 가져도 여러분 3, 4대가 먹고 사는 건데 그것도 아깝지만 놓고 가야 돼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곧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제가 그 잠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110층짜리 롯데호텔 바로 옆에 있는 참사랑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난 거긴 들어가 보진 않았어. 그 바로 밑에 그늘진데 교회가 오두막집과 같죠. 100층에 비하면 뭐 그 교회는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롯데 빌딩을 이렇게 그 앞으로 해서 그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얼마나 높은지. 저기 영등포 네? 또 저기 청량리 거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모든 것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 빈손으로.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다 살고 이제 그 영혼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수가 많아 기운이 지나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열조. 여러분 자기 열조가 누굴까? 이걸 해결하는 답, 이 문제를 푸는 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 열조가 누군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그리고 이삭도 180년을 살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열조로 이삭도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예, 이스마엘 자기의 본처를 놔두고 첩을 얻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얻은 여자 이스마엘도 죽었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열조, 이스마엘이 말하는 열조, 이 열조는 다른 거예요. 이 열조. 아브라함이 말한 열조는 그 연합한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 그곳으로 연합하여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열조에게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누구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연합한 그 무리 속에 아브라함이 섞여 들어갔다. 이것이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도 운명하시는 순간, 임종하시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25장 9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세상 떠나신 우리 조지도 마찬가지고 김정희 권사님 남편 김종명 집사님도
김천우 권사님도 마찬가지. 또 우리 먼저 아시지만 우리 곽장로님이 큰 따님이 먼저 가셨지만 어디 있어요? 큰 무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최고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최고다. 자기 생에 있어서 그 어떤 영화가 있어도 그 어떤 세상에 성공이 있고 그 세상에 어떤 목표에 도달했어도 그것은 하나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그것보다도 내려놓았던 자기의 어떤 그 목표물보다도 하나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신앙 제일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열조, 믿음의 열조, 하나님 나라의 열조,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열조에게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아멘. 너는 생뚱맞게 저리 가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무궁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따돌림을 받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모자랐고 좀 돈이도 목숨은 또 따돌림을 당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담아 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참 우리 한국에서 형님도 오시고 형수님도 왔지만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셋을 낳는데 애 셋 낳을 때 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지혜 요만한 지금은 이 커진 요만한 사람 반석이도 머리통이 이렇게 큰데 요만했어요. 반석이 이제 쌤도 내려오는데 다 봤어요. 인생 첫 걸음을 뛸 때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인생 다 살고 인생 마침표를 끊을 때 그것도 저는 봤어요. 처음으로 봤어요. 물론 임종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그건 끝까지 못 봤어요. 임종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반석이하고 5시 30분서부터 찬송을 팍 이렇게 폐활량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 번 할 거 한 번 하더라고. 이 점점 뭐예요? 수가 많고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요. 죽어 아브라함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는데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자기 열정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더니 놓고 가시더라고요.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장수했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자연사로 또는 어떠한 해로 인하여 죽지 않고 끝까지 그 생명 다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어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생명 다 한 거예요. 감사하죠. 돌아가시기 전 4시간 전에 우리 광영조 장로님하고 김길남 집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저희 집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전에도 한 번 더 목요일날도 왔었고 그리고 4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곽장로님도 그때까지도 생생했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줬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받았으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 사람을. 안 되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있으면 또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언제나 그냥 뭐 받들어야 되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뭘 다 줘야 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솔로몬은 잠언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 마지막 죽음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날이 올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열조에게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연합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열조에게로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열조에게로 갔다. 이스마엘도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이스마엘의 흉년에 137세의 기운을 지나여 사사차례로 돌아가고 이스마엘이 말하는 자기 열조는 불신앙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간 곳으로 간 거예요. 이스마엘이 말하는 열조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열조는 다릅니다. 똑같이 열조에게로 갔는데 한 사람은 하늘길을 향하여 올라갔고 한 사람은 음부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역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무리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이스마엘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열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되게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00년 동안 그는 기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살면서 슬픔, 세상 살면서 고난, 세상 살면서 환란의 바람도 불고 광풍도 휘몰아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쓴맛, 단맛 다 겸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를 이었습니다. 이삭을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이삭, 야곱, 열두 지파, 이스라엘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대를 잇는 자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어요.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11절에서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로 그 죄에 거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이삭이 홀로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태산 같은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 하나님과 평생을 살았던 그 바다와 같고 그 하늘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이삭이 좌절하고 절망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저 아버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고 아브라함 아버지만 따라가면 그 인생은 행복했는데 그 거대한 태산과 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푸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김철우 권사님도 먼저 떠나셨고 또 우리 김종명 집사님도 먼저 떠나셨고 우리 사랑하는 조지도 먼저 떠나셨어요.
먼저 떠난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쓴맛 단맛을 다 적는다고 할지라도 절벽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독수리가 신청에 비양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그 얼마나 힘이 없어요. 이삭은 여러분 얼마나 순진해요.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삭은 뭐 그냥 엄마 치마 폭에서만 자랐으니까 그렇게 이 꽃이 그냥 곱게 곱게 자란 것처럼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거칠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21절에 보면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연합단체를 믿음의 단체를 말하는 그걸 예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창세기 25장 9절에 나와 있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되고 우리 장모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헤어지지만 예, 우린 다시 또 그 열조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다 믿음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열조 아브라함처럼 거기 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그 믿음 생활 잘한 다니엘도 있고 그 안에 바울, 베드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